자, 합집합과 교집합 원소 얘기했습니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자, 유한집합 ABC가 있을 때 유한집합이 뭔지 알죠? 맞지? 셀 수 있다는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자, 이때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으면 나왔죠? 너가 그런 거 잠깐 얘기했었죠? 뭐 있었어요? 얘와 얘 공통 부분이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 한번 빼주라는 거였어. 맞나? 그렇게 해서 풀었던 거고.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공통이 있는 거 한 번씩 빼줬어. 공통인 거 하나씩 빼주다 보니까 세 개짜리 공통 있는 게 다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주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 내용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됐죠? 한 번 더 읽을게요.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세 개짜리는요,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그리고 두 개짜리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NC 교집합 A를 다 빼고 마지막 세 개짜리 N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벤다그램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게 풀린 다음에 벤다그램을 푸는 게 너가 제일 덜 헷갈리는 문제일 거야. 됐죠? 그리고 전체 U가 유한집합이래요. 자,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U가 유한, 유한집합이 전체가 나와있죠. 이럴 때는요, A가 아닌 거의 개수는 당연히 뭔데요? 전체 A 개수 빼고 나머지겠지. 맞아요? A가 아닌 거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 뺀 거란 말이야. 맞죠? 이거는 외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가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A차 집합 B입니다. A차 집합 B는요,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요렇게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A차 집합 B라는 거는 실제로 뭐예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와 있으면 지금 이 부분 묻는 거거든. 맞지? A차 집합 B는 이 부분 묻는 건데 A에서 이 전체 A에서 A교 집합 B만큼 빼도 상관없고. 맞나? 뭐에서? 전체 A합 집합 B에서 전체 A합 집합 B에서 B 부분을 빼고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 맞죠?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진짜 높아진다면 내가 이런 걸 다 경우에서 구해서 풀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뭐다? 아, 얘가 얘구나. 얘를 봐도 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이해만 되면 됩니다. 그럼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해됐지? 막, 아, A 차집합 B는 NA 빼기 NA 교집합 B, 뭐, NA 합집합 B 빼기 NB, 뭐,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B를 포함하면요. A에서 B 빼고 나면. 얘도 A에서 B 빼고 나면 되죠. 포함되니까 공통부 그냥 싹 다 빠진 거야. 맞지? A 안에 B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전체 개수,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전체 개수에서 B의 개수 빼버리고 남는 거겠죠? 그냥 이걸로 끝난다는 거야. 내용 자체를 이해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정리 안 되면, 집합 파트는요, 내용 파트가 정리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 이건 뭐죠? 이게 뭔 이름이 나오? 계산 파트 문제라고 하네. 아, 지금 문제에서 계산 파트 문제가 나오네요. 이 계산 파트 문제는요, 그냥 한번 계산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엔 쌤하고 풀게요. 쌤하고 풀고, 하나씩만 풀어도 안 되겠나, 맞지? 하나씩만 풀어보고, 여러 개 필요하다는 쌤 여러 개 봐주고요. 자, 95번 봅니다. 합집합 B거든. 이거 공식 뭐야? 다시 얘기하자면 쌤 계속 공식과 시켜서 간다 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와 B의 공통인 원소의 개수를 빼주라 했어. 그러면 문제에서 다 나왔네. 얘는요 12고요 얘는 18이고요 얘는 9래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맞지? 그래도 내용은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는 파트입니다. 정리하면 30에서 곱했으니까 얼마 될까요? 21.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95번이죠 96번 보겠습니다. 96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공식 또 한번 더 적을게요. 익숙해지라고 쌤이 적어주는 거니까. 자, NA 합집합 B는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래. 그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얘 20이고요. 얘 15고요. 얘 13이고요. 얘는 그냥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인데 28이니까? 맞지? 이20 따라서 얼마 빼야 돼요? 8. 아, 따라서 얘네 A교집합 B는 얼마 빼야 돼요? 8.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5번의 3개짜리 공식이네요. 지금 일단은 쌤 웬만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한번 다 풀어봐야 됩니다. 쌤 이 공식부터 한번 할까요? 공식 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켜놓으면 별거 없어요. 애들 처음 볼 땐 길거든요. 쌤 3개를 합한 놈의 개수 구하래요. 얘 개수는 어떻게 할까? 각각 번째 다 더하고 A의 개수랑요 B의 개수랑요 C의 개수를 더하래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뺍니다. A 교집합 B 빼고요. B 교집합 C 빼고요. C 교집합 A 빼래요. 두 개짜리 다 뺐어. 빼고 나니까 공통이 보면 세 개가 다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자. A랑 B랑 C의 전체 공통만 한 번 더 해주자. 공식 보면 혹시 길어보이는데 내용 별거 없어요. 알겠니? 한번 외워보면. 자, 그럼 똑같이 할게요. 쌤, 얘 얼마래요? 이거 구한거. 얘 얼마래요? 14. B는요? 10. C는요? 12. A교집합 B는요? 8. B교집합 C는요? 6. A교집합 C는? 7. 아, 얘 나왔니? 3.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건 쌤 하라는 거지. 맞죠? 네, 계산 안 할게요.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계산 안 하겠습니다. 답은 뭐, 답은 쓰면 뭐, 18로 나온대요. 계산하면 18로 나온대요. 됐죠? 두 번째, 똑같이 써볼게요. 내가 귀찮은 게 아니고, 그냥 저거 이용해서. 절대 귀찮은 게 아니야, 그치? 자, 봐라. 얘는, 문제에서 똑같이 합니다. 얘 따라가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19예요. A는요? 8, 14. 11, 빼기 4, 빼기 6, 빼기 5,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맞죠? 이것도 덧셀 문제네. 맞죠? 나머지도 계산 다 한 다음에 이 항목으로 나왔지. 돼요? 별로 어렵다 느끼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혹시나 어렵다 느껴지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공식으로 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내 정리하면 이 나옵니다. 되겠니? 할만하죠, 아직 내용은? 내용상 어려우면 반복해야 돼요. 지금 금방 고1 선행 수업하는 애들 수업하면서 다 졸고 있던데 뭐 나머지 정신이 뭔지 뭐 나눗셈 하니까 그냥 나눗셈에 갑작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꼬이겠죠. 좀 있으면 선행에 내가 얘기했지만 선행의 단점은요 선행의 단점은 반복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남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서도 안 하고 맞지? 그래서 그거를 단점만 맞춰준다면 금방 따라가요. 그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 반복성을 스스로 찾아야지. 맞죠? 그런 노력 필요합니다. 기본 선행에 선행하는 학생이라면 특히나 지금 이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학교 성적도 웬만큼 나올 거고 중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고등학교 1학기 성적을 먼저 올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내놓고 심화 수업 빨리 들어가야죠. 맞죠? 문제 정리할 때 안 들라면 자 봅니다. 얘는요 A가 16개 있고 B가 28개 있고 A가 16개가 11이래요. 모르겠다 하면요 된다요. 그냥 그리세요. 그려놓으면 그렇지. 거저죠. 거저. 쌤 A가 16개가 얼마래요? 11이래요. 됐나? 쌤 개수 적고 있습니다. 개수 안에 11의 원소가 아니고 개수야. 근데 A의 원소의 개수 16개예요. 그럼 여기 5개다. 그래야 총 16개 될 거 아니야, 맞지? B의 원소가 28개, 17개 있겠죠? 맞지? 이제 끝났네. A차 집합 B는 이 부분 아닙니까? 다 얼마? 5. B차 집합은 이 부분이죠? 다 얼마? 17. 되겠어요? 할만하죠? 그럼 얘기하세요. 선생님 계속 확인하면 설락하니까 시간도 늘어지고. 막히면 알아서 끊어라. 똑같이 봅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전체 나오고 개수 다 한 거 했으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A, B, 이런 것 같아요. 자, 적어볼게요. 쌤, A는 24고 B는 33인데 A 교집합 B가 11이에요.
가장 작은 날부터 계산해야 편하겠죠. 얘가 10이면 요 부분 얼마 들어와야 돼요? 12. 요 부분 얼마 들어와야 되죠? 20일 떠야 되죠. 그래야 33 되지, 두 개 다 해서. 맞니? 근데, 생각하면 요렇게 다 합하면 얼마 되죠? 얼마입니까, 이거? 33에서 12 더하면 45가? 이제 다 하다가 45 맞죠? 맞나? 근데 쌤 전체 얼마래요? 50. 그럼 여기 5 있겠네. 맞지? 반만 적으면 됐죠. A가 아닌 건 몇 개예요? A가 아닌 건 요게 A지. 그럼 A가 아닌 거니까 얘랑 해. 얼마? 26개. B가 아닌 건 몇 개예요? 이게 B다 맞지? 그럼 B가 아닌 거는요? 17개. 지금 이해됩니까? A 교집합 B가 아닌 거라. A 교집합 B는 얼마인데요? 얘가 12지? 그럼 12 빼는 나머지 다 세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돼? 요거, 요거 세야 되면? 30? 38이가? 맞지? 50에서 빼면 됩니다, 그냥. 굳이 그래야 할 필요 없죠? 또, 얘 뭔데? 어, 쌤 이거 들었다, 맞지? 이거 어떻게 푼다? 드물어 봐. 그럼 어떻게 풀어요? 쌤 이거 A, 이거 반대 합집합, 이거 반대 B, 전체의 여집합은 똑같네요. 드물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어, 쌤 얘랑 얘랑 똑같아요. 맞지? 그래서 O, A 합집합 B 가지고 몇 개인데 뭔지 몰라도 45개 나오지만 이거에 반대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5. 됐나? B 차집합에 뭔데요? 요 부분이네. 어, 얼마나 돼야 돼요? 21.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 B 여 이거 뭔데? 지난번에 뭐 이거 이 내용은 또 뭐라 했어? A 교집합 B 여집합이 항상 같은 거 A 차집합 B지 차, 교, 여. 맞지? 맞나? 차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뀐다. 됐나? 그래서, 아, 얘는 뭐하고 똑같다? A 차집합 B하고 똑같다. 그럼 A 차집합 B는 0분에? 그럼 얼마 돼야 돼요? 할만하죠? 그 다음 봅니다. 전체 집합 U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U가 얼마 나왔어? 30으로 나왔죠. A 여집합 B는 8. A 여집합 B 어 쌤 이거는 들어온대. 이거 바꾸죠. 어떻게 바꿀까요? 뭐로 바꾸죠?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인가? 맞나? 쌤 이렇게 된 거네. 이해돼요? 쌤 이게 6이래요. 됐니? 그러면 어, 쌤, 요걸로 알 수 있는 게요.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돼요. A 합집합 B라는 게 몇 개예요? A 합집합 B라는 거 밖에 여섯 개 있다며. 근데 전체가 몇 개야? 서른 개.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24개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돼요. 얘 24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얘들 둘이 더하고 얘 빼면 얘 나오는 거야. 우리 공식. 공식 계속 반복해야 돼요. 쌤, 하나씩, 지금 두 개 합한 거는요,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 뭐 해야 돼요? 빼면 돼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이거거든요. 잠깐만. 일단 A 합집합 B는 이런 식으로 형태된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래. 맞지? 근데 A 합집합 B는 몇 개인지 구했다. 맞지? 몇 개로? 24개로. 그럼 24개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쌤 요거 물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어디 나왔죠? 여기 8로. 맞지? 결론적으로 얘 묻는 거기 때문에 8만 넘어가면 되네요. 답을 얼마 돼야 돼요? 32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되겠죠? 자, 11번 봅니다. 11번. 자, 요 문제의 유형은요,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단,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이지만 지금 얘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어. NA, MB밖에 없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세 개 나옵니다. 세 개짜리 A, B, C도 나오는 거. 어차피 푸는 이런 것도 같고 한번 봅시다. 모르겠을 때 그냥 뭐 해라?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잘 푸는 겁니다. 실제로 벤다이어그램은 그리지 못하게 문제를 주거든요. 맞지? 근데 그걸 찾아내면 제일 좋은 거고 못 찾으면 10으로 풀어야 되고. 알겠어요? 자, 전체 쌤, 고등학교 학생 전체 30명이래요. 그럼 내가 얼마 바꿔야 되나? U가 얼마래요? 30 이렇게 적어도 돼요? 됐나? 제주도를 내가 A라고 하고요, 부산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조사를 했더니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는 학생이 14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A가 14입니까? 자, 부산은요? MB는 12예요. 됐니? 부산은 12명 가봤대. 근데 제주도와 부산 중 어느 한 곳도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못 가본 거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어야 되지. 제주도도 안 가고 부산도 안 가보네. 맞지? 이게 몇 명이래? 11명이래.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되네. 그럼 얘는요? 쌤,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몇 명이란 말이죠? 요거 지금 드물어가서 어떻게 나와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거든. 맞나? 근데 전체가 몇 명이야? 30명. 그럼 얘는요? 11명 나옵니까? 다시 할까요? 요식하고 똑같은 게 이거란 말이야. 맞죠? A학 집합 B가 아닌 게 11이래. 그러면 A학 집합 B는 19대야 될 거 아니야. 전체가 30이니까. 맞죠? 맞나? 네. 어디가? 저기 11. 이거 왜 교집합이냐고요? 네. 봐봐. 제주도와 부산 중 어느 한 곳도 가본 적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주도도 안 가야 되고 부산도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제주도 안 가보네 나와. 부산에 안 가보네 나와. 둘 다 안 가네 나와. 캔들이 이거잖아. 둘 곳 다 안 가야 되니까. 맞죠? 맞나?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요거 그냥 밴드로 잠깐 그려볼게요. 금방 나왔으니까 우리 다 했으니까. 밴드로 이게 제일 편하다. 그럼 쌤 A 요렇게 있고 B 요렇게. 요게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쌤이. 맞죠? 자, A 교수 B가 얼마인데요? 없나? A 교집합 B 없어요. 예, 구해야 되네. A 교집합 B 구합시다. 쌤, N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해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입니까? 원래 우리 공식에서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래? 19래요. 이거 얼마니? 그럼 19는 14 더하기 12 빼기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요거 두 개 다 하면 26에서 얼마 빼야? 7 빼야 되네. 아, 따라와서. 쌤, 이거 7이. 맞나? 그러면, 제주도 간 애가 14명 있는데, 둘 다 간 애가 7명이지. 맞지? 그러면, 제주도만 간 애는 몇 명이야? 7명이겠네. 제주도만 가보네. 부산 안 가보고. 맞지? 또, 부산 간 애가 12명인데, 제주도하고 부산 같이 간 애가 7명이네. 그러면, 부산만 가보면 5명이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무 데도 안 가보네. 11명. 네, 전체 나와서 다 더해서 뭐 되는지 확인해야 돼? 30 되는지 확인해야 돼? 맞지? 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맞지? 문제 1번 볼까요? 제주도와 부산 중 적어도 한 곳에 가본 학생 중. 자, 제주도와 부산 중 적어도 한 곳에는 가본 학생.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산을 갔어도 되고 제주도를 가봤어도 되고 또는 제주도와 부산 둘 중에 하나라도 어디든 다 들다본 애들 묻는 거잖아. 맞지? 얘는요, 벤다이어그램에서 N이 아니고 요 영역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가본 학생은 다 잡아내란 말이잖아. 둘 다 가보든 하나만 가보든. 맞지? 그래서 얼마 해야 돼, 여기서는? 요 안에 또 읽으면 되네? 맞죠? 얼마? 19. 그 다음, 제주도와 부산 모두 가본 학생은요? 얼마야? 7.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전체 집합 있어요. 전체 집합 또 나왔는 15 이하의 자수. 자, 114번 보시죠. 최대가 가세속과 묻는 문제가 원소 레스파트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애들 조금 헷갈려놨습니다. 아니 누구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확인해봅시다. 봐라, 전체가 1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잘 봐. 전체가 15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은 쌤 NU가 얼마나 나와요? 15죠. 전체가 15개 있대. 근데 A는 뭔지 몰라. 부분집합이니까 이 안에 있겠지만 무슨 조건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안에 10개 있대. B에는 몇 개 있대요? 7개 있대. 그때 A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말이야. 잘 들어. 잘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막 공식화 시켜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공식화 시켜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쌤이 일단은 식부터 볼게요. 원래 쌤 공식이 이거였어요. 이해하세요, 이해. 이해해버리면 쉬워져요. 그럼 이 이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원래 내용이 이거야. 잡아. 봐. 이거 A합집합 B 지금 모르지? 네. A하고 B만 줄지 A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몰라요. 맞죠? A는 알아요, 몰라요? A 알아요, 몰라요? 얘는 고정되어 있죠? 맞나요? 아직 잊지 마세요. 이거 고정되어 있죠? 얘도 뭔데요? 고정되어 있죠? 맞지? 그럼 얘는 숫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봐봐, 문제에서 얘 최대값 물었나? 머리도 생각해봐. 그러면 쌤, 얘가 커져버리면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지겠죠? 얘들 둘이 더한 거는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쌤은 그냥 숫자 적을게요. 얘들 둘이 더한 거는요 무조건 17이거든. 맞니? 잘 봐. 쌤, 얘들 둘이 더한 건 무조건 17이야. 17인데 얘가 제일 큰 값을 물었다면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돼버린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교집합 B의 최대값 구하라카면 A합집합 B의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두 개 합친 거에 최소값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누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A랑 B가 누가 넣든지 모르겠는데 A가 넣드네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러면 A합집합 B의 최소값이 되지. 이 B가 시무시무시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됐나? 여기서 G가 시시키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B가 이렇게 돼. 그럼 A합집합 B는 이렇게 되어버리겠지. 맞나? 얘가 더 나오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A합집합 B는 더 커지겠지. 이렇게 맞죠? A합집합 B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을 때 작은 게 그 큰 거 안에서 들어버리면 되지. 이해되나? 그러면 쌤, 아 이게요, 얘 최대값을 구하려면 A가 이렇게 있으면요 B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돼요. 맞죠? 그럼 다르게 봐봐. 그러면 A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A교집합 B가 뭐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B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A랑 B랑 공통이 뭔데요? 그냥 B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쌤 얘 최대값은 7이 다 돼요. 7. 다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비교해놓고 봅시다. 비교해놓고 답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쌤 봐봐, 문제에서 오면은 최소값 구하래요. 맞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최소값 구해보자. 쌤 얘가 작아져야 돼. 맞지? 얘가 작아졌다는 말은 얘는 커져야 되죠. 왜? 고정된 17이라고 해서 작은 수를 빼버릴수록 얘가 남는 게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합집합 B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생각해. A합집합 B가 커진다는 말은요, A합집합 B가 커진다는 말은 B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A합집합 B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로봇이 나오면 돼? 안 돼? 뒤에 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숫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A합집합 B가 커진다는 말은요, 얘가 이 안에서 점점 커져가 어떻게 되냐면 A가요 이렇게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B가요, 1억, 뭐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겠지. 요렇게 했을 때 A 합친 B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전체는 못 벗어나잖아. 맞지? A 합친 B가 전체가 돼버리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요, 쌤, A 합친 B가 전체가 됐을 때 가장 큰 놈일 거고, 그러면 그때 얘가 30이 돼버려. 전체가 30, 미안합니다. 전체가 15니까 이게 15가 돼버려. 전체가 지금 15거든요. 15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5개밖에 없어. A 합집합 B 더한 게, 지 마음대로 막 커져 부풀려봐도 어차피 전체 틀 안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꽉 차버리면 얘가 15가 됐다는 말이지. 이걸 다 먹었다는 거잖아. 전체하고 똑같이. 그러면 얘도 고정이니까 얼마 돼야 돼?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지. 맞지? 요게 최소값이죠. 요 부분. 맞아. 최대값은요? 이게 최대값이죠. 위치. 그래서 최대와 최소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편한 거니까 하나는 부풀려가지고 전체까지 꽉 채우면 되고요. 하나는 작은 거를 큰 거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최대 최소야. 나머지 전부 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한 개 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혹시나 헷갈리면 한 개만 더 해볼까요? 15번 볼게요. 15번. 15번 볼게요. 자, NA가 10이고 NB가 20이래요. 그리고 NA 근수합 B가 5보다 크거나 같대. A 합집합 B의 최대값 꽉 최소값을 다시요. 문제마다 요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 봐. 뭔지는 몰라. 근데 A가 여기 있어요. 10이래요. B가요. 20이래요. 맞나? 근데 A, 봐봐. 아까 우리 공식했는 거 봅시다. NA 합집합 B가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거든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A 합집합 B의 최대값 구하래요. 쌤, 얘가 최대가 된대요. 맞니? 얘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요, 얘는 고정이죠. 지금 얘는 못 건드려요. 12, 20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쌤, 제가 최대가 되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나? 이해됩니까? 그럼 해봅시다. 쌤, 얘가 가장 작아봤자 얼만데? 얘가 가장 작아봤자 5 아이가 문제에서 두께 공통이 최소 다섯 개 일단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계산해봅시다. 요거는 쌤 치울게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나가면요? 32에서 5 뺀 거죠. 맞나? 그럼 이거 얼만데요? 27. 따라서 최대값은 27이네요. 이해돼요? 그럼 최소값 누가 해볼까?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인데요. 오브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얘가 최소가 됩니다. 쌤, 얘가 최소가 됩니다. 맞나? 얘가 최소가 되고 얘는 고정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죠. 맞나? 근데 잘 봐. 쌤, 이거 최대 만들어가지고 이거 꼭 꽉 넣으면 된다 하는데 애들이 막 생각하는데요. 다시 생각해봐. 두 개 공통의 최대란 말은 누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 없어. 맞지? 맞나? 이거 최대해봤자 얼마나? 이거 최대값 얼마죠? 얘 최대값? 10이에요. A하고 B가 이렇게 나왔지만 최대가 되려고 하면요, 지금 B가 더 크죠? B가 이렇게 있고 A가 어디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이거 10이고 이거 8 돼버리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 아닙니까? B는 어차피 20 넘을 거고.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 되면 돼요? 12가 되면 돼요. 근데 얘가 아까 얼마래요? 30이래요. 그럼 얘는요? 20. 얘는 가장 작아져봤자 20이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나? 됐어요. 중단은 테스트는요? 중단은 연습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풀이를 시작하자마자 중단은 연습 문제 풀이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2에 대한 중단은 연습 문제입니다. 1, 2에 대한 중단은 연습 문제야. 지금 두 개에 밀려있죠? 원래는 3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3개씩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너무 헷갈릴 것도 같고 그래서 2개씩 안 했어도 2개씩 됐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풀어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 안 풀렸으면 문제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수학인데 한번 해봤잖아요. 이미. 맞죠? 나 질문해도 되죠?